스키를 잘 타려면 처음에 A자를 만든 다음에 최상급자로 가버립니다. A자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오 무서워 이러면 최상급자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릴 거예요. 내가 여기 고릴라가 나를 데려갔다니까. 스키 하나도 못하는데 대학교 3학년인가? 용평 스키장 알아요? 거기가 제일 초보자가 옐로우, 그 다음이 그린. 아무튼 레드가 되게 상급자, 최상급자고 위에가 실버. 그런데 나는 스키를 타본 적이 없고 쟤랑 내 친구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친구는 페트롤 알바를 할 정도의 최상급자. 결론을 얘기하면 레드가 이 정도면 진짜 절벽이잖아. 이 정도 될 거야. 이 정도 돼도 여러분 여기서면 절벽이야. 아, 이것도 이거보다도 안 되겠지. 아무튼 절벽처럼 보여. 그런데 우진이가 뭐라 그랬냐면 산 여기 숲 여기는 이제 곧바로 그 리프트 내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샥샥샥 이렇게 간다고 사람들은. 근데 저 새끼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무 무섭잖아. 근데 얘가 야 나 못 올라가 그랬더니 뒷길은 초보자래. 개뻥. 뒷길은 초보자. 그래서 여기에 내린 거야. 그래서 나는 뒤로 가려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. 정말 진짜? 방법은 두 가지야. 다시 타고 내려가는 방법이 있고. 근데 그거는 너무 수치스럽잖아. 그치? 그때도 한 여자애들 한 네 명에 남자애들 세 명 이렇게 갔거든. 근데 걔네들이 볼 거 아니야. 그거는 못하겠더라고. 그래서 우진이한테 얘는 그러니까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다시 타고 내려가는 굴욕감을 주기 위해서 우진이 날 데려갔는데 나의 선택은 내려가자. 그래서 우진이가 야 진짜 내려갈 거야? 그래서 그래 어떻게 가면 돼? 그랬더니 이렇게 가래. 그래서 아니 진짜로 A자를 잘 만들고 요렇게 가니까 진짜 호루라기 소리가 스테레오로 그때 여러 명이 날 본 거지. 아니 진짜 간혹 가다가 사망사고가 꼭 나요. 그런데 호루라기 소리가 났을 때 난 이미 출발을 했거든. 일로 가서 일로 가는 게 불가능해. 하도 빨라서 꺾으려 그러면 부딪힐 것 같아. 그래서 이렇게 왼발 오른발에 힘을 주면 쭉 이렇게 가는 거잖아. 오른발에 힘을 주자마자 활강이 시작됐어요. 그러니까 봐봐. 나는 뚱뚱한 애고 물리를 공부했겠지만 질량이 매우 높으니까 최고의 속도로 가고 페틀로들은 이렇게 가잖아요. 이렇게. 절대로 나를 따라잡을 수 없어. 진짜로 활강으로 A자로 활강으로 이렇게 가는데 맨 마지막에 여기에 콘도 이렇게 있거든? 거기 추러스 파는 포장마차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나 진짜 중간에 넘어져서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가는 거야.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해본 사람 알겠지만 그러니까 공포가 죽는 공포가 생겨요. 근데 어떻게 내려가게? 사람들이 나를 못 보면 안 되잖아. 내가 제일 빠르잖아. 그러니까 소리는 내야 되잖아. 그래서 아악!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날 본 사람들은 피하고 부딪히면 죽는다니까. 소리 꽥꽥 치르면서 내려갔었던 거야. 그래서 진짜 넘어질 뻔한 그 위기가 한 5번, 6번 됐거든.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 한 번도 안 넘어져서 너무 다행. 그래서 끝까지 여기까지 갔어. 야, 부딪히는 줄 알았어. 그 슈러스 파는 포장마차 그 있잖아. 리어카. 끝까지 쫙! 나 도착하니까 뒤에서 이제 페트롤들 막 와가지고 나한테 되게 뭐라 그래가지고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. 그때 진짜 누구랑 부딪혔으면 분명히 팔은 무조건 부러졌을 거야. 정말 올림픽이면 1등 했을걸 진짜. 그거보다 더 빠르게 내려갈 수가 없어. 쫙! 등비세요.